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에코피스는 청년들이 만든 젊은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은 80% 이상이 젊은 청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단순한 수질 정화 장치가 아니라 인공지능, 수상 로봇, 여러 가지 기술이 결합된 장비여서 젊은 친구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고 줄철주야 열심히 기술 고도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주력 사업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주력 사업은 실시간 수질 관리 데이터를 통해서 수질 정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교 졸업 후에 수질 정화 관리 기업에서 하수 처리 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 수질 정화 장비를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녹조 제거 로봇 에코봇이 이제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녹조가 제거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저희 장비의 4분의 1로 축소된 장비고요. 사면에 있는 스크린 펌프조를 통해서 오염된 오염수, 녹조 오염물이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그 필터블을 통해서 물리적 처리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뭐 48시간 태양광으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7가지의 센서가 있어서 오염된 수역의 그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곳이 수질 정화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는 장비입니다. 와, 좀 생긴 것부터 신기한데요. 네네.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저희가 녹조가 발생되기 전에 저감을 위한 장비고요. 녹조가 발생될 것 같은 그런 데이터를 저희 장비에서 얻어서 인공지능을 통해 이동하여 수질 정화하는 장비입니다. 저희 장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수역에 지금 CCTV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저희가 작동할 수도 있는 그런 수동 조작 버튼도 있고 저희가 그 위도 경도를 기입하여서 그 코스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수질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장비가 작동하는 구간에 지금 수질 환경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는 좀 괜찮은 편일까요? 수원 광교조 수지를 시작하여서 군포의 갈치조 수지, 인천의 환경산업연구단지, 광주의 신창조 수지 등에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장비가 스마트 그린 도시에 적합한 장비로 다양하게 그 기업에서 지금 저희한테 협력 사업으로 의뢰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인정받아서 다양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 장비 관련해서는 네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상표권, 디자인 등록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 IP 보호에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될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미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수질 오염으로 인한 메탄가스 발생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비단 수질 오염이 수질 오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세계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그렇게 큰 수역을 지금 관리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히 한 군데부터 관리해 나가면서 국내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 수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